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하는 거짓 영상을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룹 에스파와 엑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행보가 가져온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인물인데요. 4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에스퍼 멤버들과 엑소 리더 수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7명의 연예인과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이미 기소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대비를 무산시켰다,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장원영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항소했지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정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9-3 민사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탈덕수용소 측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와 관련된 고의는 없었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이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탈덕수용소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탈덕수용소 측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두 건의 조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 혐의는 에스파 멤버들과 엑소 리더 수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지난달 23일에는 BTS의 비와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탈덕수용소 측은 영상 제작 자체는 인정하지만 내용과 방식을 고려할 때 의견 개시일 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하며 인격권 침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악성 루머로 사람들을 모욕하고도 공익을 운운하다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근거 없는 소문으로 비방하고 그를 통해 돈을 버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라는 모습이 정말 비겁하네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예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는 탈덕수용소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